안녕하세요. 공수목입니다. i 알 스피킹이 힘드시고 i 알 스피킹을 뭘 말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주제에 대해서 기출이 있죠. 그 기출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인강을 만들었습니다. 제 기출 인강은 이번 5월부터 8월까지에 있는 모든 주제에 대해서 파트 1, 2 부분을 다 다뤘습니다. 그래서 파트 1은 한 30개 정도 되고요, 파트는 한 50개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답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고득점을 받을 수 있고 혹은 아니면 그냥 짧게 말해도 어떻게 하면 은 점수를 그래도 6.0, 6.5 이상 받을 수 있는지 다 나와 있는 그런 인강입니다 템플릿을 봐도 모르겠고 스크립트를 봐도 모르겠고 이러신 분들이 들으면 감을 잡으실 수 있고 제 인강은 그냥 스크립트를 맹목적으로 외워야 되는 그런 인강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의도해서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강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맹목적으로 외워서 절대 원하는 점수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외우고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왜 이런 걸 외우고 어떻게 내가 적재적소에 넣고 이런 거를 이해하신다면 제 인강을 듣고 열심히 노력하시면 정말 원하는 점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인강을 구매하시고 스크립트만 다운 받아가지고 이걸 달달달 외운 다음에 시험장 가서 나는 원하는 점수 나올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문제가 똑같이 나오지 않고요. 파트 2도 심지어 변형이 됩니다. 조금씩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포인트고 어떻게 내가 잘 활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외워야지 그냥 무작정 외운다고 점수가 나오는 그런 인강이 아닙니다 아예 초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인강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강은 기출 인강이고 아예 스피킹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걸 들으면 너무 좀 어렵다고 느껴지거나 아니면 답변이 되게 빠르거나 되게 힘들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강은 절대 완전 초보를 위한 인강이 아니고 공부를 그래도 한달 정도를 하거나, RH 시험을 좀 한두 번 봐본 분들 중에서, 아, 어, 스피킹 너무 어렵고, 난 아이디어가 너무 없고, 진짜 힘들다. 이러신 분들을 위한 인강입니다. 기초를 닦으시거나, 완전 처음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6.0 인강을 들으면 굉장히 친절하고,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보이신 분들, 처음이신 분들은, 제6.0 인강을 들으시고요. 경험을좀 있으시고, 그 다음에 스피킹 너무 싫고, 힘들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초 인강을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샘플은, 부분 부분 잘라놨으니까 전체 답변 있거나 그런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부분을 보시면서 아 이런 인간이구나 좀 감을 잡으시면서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힘내시고요 목표한 점수 잘 따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웹사이트 볼게요. What kind of websites do you often visit? I visit Google mostly, and I visit CNN or BBC sometimes to watch the news and Um, there's this website called npr um, and they have some really good news so mostly news sites what is your favorite website uh, my favorite website is like i said npr um, they have some really good news and they have really good perspectives and so yeah i like their view and um, their articles and so on so are there any changes about the websites you often visit no not really i think it's been the same for a very long time The format and how they look or haven't changed that much. It just looks the same all the time.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하나 정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n p r 라는 사이트 제 블로그 보시면은 제가 가끔 기사 올리는 그 사이트 있거든요. 어, 그래서그거얘기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은 NPR 하지 마시고요. 솔직히 어, 여러분은 가시는 사이트가 있거나 그러면, 그거 얘기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블로그를 팔로우한다. 그러시면 그 블로그를 간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개인 웹사이트 있는 것처럼 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음, I follow this person in the US and he is a very famous influencer and he has his own website and he puts articles and he writes his thoughts about the US and the culture on his website. So,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알겠죠? 어, 다음 거 볼게요. We didn't talk to him until he got off work, and we didn't talk to him until 8 p.m. because we wanted to make him feel miserable and to think that we all forgot his birthday. So I think at that point he knew what was going on, but anyway, uh, we made him feel bad for the entire day. So yeah, it was time for us to make him happy again. So when he came, we sang happy birthday, we said surprise, and uh, we gave him presents and gifts and we had balloons and we drank with him and it was so much fun we listened to music we played darts and uh, we had a wonderful night and um, he knew that it was going to be a surprise birthday party but he still acted surprised so it was good